안녕하세요. 세무에게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경험칙적으로 상사나 혹은 선임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쭉 그렇게 처리해왔던 업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업무들이 어떤 기본법을 통해서,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국세기본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반기 부가가치세 다들 하셨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런데 2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한 건지 혹시 알고들 계시나요? 그건 국세기본법 기한과 기간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이제 일요일도 공휴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 그 만료일이 돼서 그때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국세기본법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개별 세목을 관련된, 세목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할 때보다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이것은 국세기본법이 총칙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그 권리를 구제받는 그런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과세를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즉 국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 세법에서 정한 법률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권리 의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국세기본법이 다른 법률, 다른 세법에는, 세법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칙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과 세법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을 우선하여 적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어떤 식으로 세법에, 개별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세 관할, 가산세, 납세 의무, 서류 송달, 조세 불복, 국세 환급, 수정 신고, 기간과 기한.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인데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관할, 소득세의 과세 관할, 법인세의 과세 관할, 이런 세법의, 개별 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세기본법에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각각의 세목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습득하셨던 그런 부분적인 지식들이 국기법을 공부하고 나서는 큰 그림으로 그려져서 더 이해하시기 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